옛날 36년 전의 치킨은 과연 어떤 맛이었을까요? 이번에 과거로 돌아간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은 믿지 마시고 제 속마음에만 집중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멕시카나 1989 오리진 후라이드. 가격은 18,000원이고요. 가격은 과거가 아닙니다. 3040을 위해서 옛날 퇴근길에 아버지가 사오시던 후라이드 치킨을 현재로 재해석한 치킨이라. 그때도 배달로 먹었습니다. 특징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속살과 멕시카나 특유의 바삭한 외피가 어우러져서 먹으면 옛날 생각이 난다는 맛을 가졌다고 합니다. 너무 어릴 때라 다 까먹었지만 본능에 충실하겠습니다. 와, 치킨 냄새가 완전 끝내주는데요.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989 오리진 후라이드. 아, 속 답답네 이거. 팩트로 빠른 설명 갑니다. 겉으로 봤을 땐 일반 물반죽 후라이드 느낌인데 염지가 강하지 않아서 좋게 이야기하면 자극적이지 않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심심하다는 느낌이었으며 확실히 그냥 먹는 것보다 이 양념 소스에 찍어 먹는 게 나았고 크게 호불호는 없을 듯 하지만 신메뉴라고 하기엔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속마음, 후라이드는 그냥 후라이드지.